미국 무인기 공중한 공무원 공중회수 시험 성공. 영상 공개. 미국의 비행 중인 무인기를 공중에서 회수하는 시험은 지난 2021년 10월 29일 성공했다. 미국 방부고등과학연구소 다퍼 등 그램린즈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시험 비행의 성공을 2021년 11월 5일 현지 시간 밝히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시험은 2대의 X61그램 린 에어 비클즈 개브 다 4차례에 걸쳐 자율비행을 하며 위치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C-130 수송기로 공중폭기하는 것을 시연했다고 한다. 그램린즈 프로그램은 미공군이 회수가 가능하고 리커버러블 디지털 기반의 비행통제와 항법 시스템을 갖춘 저비용의 무인항공기 브로카스트 UAV 위드 디지털 플라이트 컨트롤즈 언드 내비게이션 시스템즈를 개발하여 전투기, 폭격기, 수송기를 공중 플랫폼으로 사용하면서 적의 방공망 사정거리 밖에서 다량을 공중 발사하여 임무를 수행한 뒤 무인기를 공중에서 회수하여 24시간 이내에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2021년 11월 5일 다퍼가 공개한 무인기 공중회수 영상을 보면 공중급유 방식인 프로브 드로그 방식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일종의 무인기 항공모함과 함재기 개발을 위한 것이다. X-61 그램린 에어 비클즈 개브은 2019년 11월 유타주 더그웨이 실험장 상공에서 첫 비행 실험이 실시되었다. 공중모함 머더쉽 역할을 수행하는 C-130 수송기의 주익 파일런에서 공중 발사된 X-61 그램린은 약 1시간 41분간 비행을 성공했다. 미국의 그램린즈 프로그램을 성공하여 전력과 하면 몇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무인기를 위한 나중에 유인기로 확장되더라도 고정된 활주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무인기의 항속거리와 작전응용 유연성, 전략 기동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다. 기존의 미해군 항공모함은 해상에서만 운용이 가능하지만 공중기반 공중모함은 지리적 지형적 제한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X-61 그램린의 수명 주기는 20소티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운용 수명이 짧은 기체이기에 설계와 획득, 유지 비용이 유인기에 비해 훨씬 저렴해질 수 있다. 또한 저렴한 획득 비용으로 유인기로 수행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임무인 시드 작전 투입도 쉽게 결정할 수 있다. 다퍼는 지난 2016년 다이네틱스사를 비롯한 4개 업체와 그램린 프로그램의 제1단계 계약을 체결했다. 다이네틱스사는 2018년 진행된 제3단계 계약까지 수주했다. 2019년 11월 첫 비행을 한 다이네틱스사의 X-61어 그램린은 현재까지 총 5대가 제작되었다. 최대 이륙 중량 680kg, 최대 탑재량 65kg, 길이 4.2m, 너비 3.5m의 기체 규모를 갖고 있다. 그중 한 대는 2019년 실험시 사고로 손실했다. 윌리엄즈 사이 F-107 터보팬 엔진 1대를 장착하고 마하 0.6의 속도, 560km의 항속거리를 낸다. 전자광학 센서, 적외선 영상 장비, 전자전 체계, 무기 등의 탑재가 가능하다. 공중 항모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발진 및 회수가 가능하다. 반 자율비행 식임으로 한 명의 조종사가 공중 항모 또는 지상에서 최대 8대를 동시에 원격 조종 가능하다. X-61어 그램린 총 3단계의 성능 시연 시험을 실시한다. 첫 단계는 공중항모 C-130에 탑재된 상태로 진행되었다. 2단계는 공중항모와의 안전한 공중 랑데부와 편대 비행의 성능을 확인한다. 3단계에서는 공중항모에 탁함하는 시험이다. 다퍼는 이 과정을 통해 공중항모에서의 무인기 이착함 기술, 장비와 항공기 통합 개념, 저비용 단기 수명 무인기 기체의 설계 방식, 고충실도 분석 기술, 정밀 디지털 비행 제어 기술, 상대 항법 및 위치 유지 기술 등의 기술 분야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개념 실증 비행 시연을 통해 공중항모에서 운용되는 X-61A의 모듈형 비물리적 탑재물 정보, 감시, 정찰 장비 포함의 성능과 반응성, 경제성을 확인한다. 그 오래전부터 공중모함의 제작이 시도되어 왔다. 공중기반 항공모함인 공중모함의 개념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미해군이 1930년대 개발한 아크론, 에크론, 그 비행성과 미공군이 1948년 개발한 XF-85 가블린, 그리고 구소련이 1930년대 개발한 투펄레브 TB-3 등은 전력화 직전까지 도달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1930년대의 항공기술로는 비행 중인 공중항모에서 항공기를 회수하는 기술적 문제와 공중항모 자체의 크기의 한계로 인한 적은 숫자의 운용 항공기로는 작전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리로 아크론, 에크론, 그 비행선의 경우 길이 239 cm, 폭 40.5m라는 거대한 크기의 내부에 제작된 격납고에 소형 항공기 5대만 수납할 수 있었다. 공중항모 자체의 생존성 문제 등으로 전력화하기 어려운 개념이었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와 공중항모 개념이 갖고 있는 원천적 제한이 해결되면서 현실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은 무인기와 인공지능 L 기술 때문이다. 무인기의 특성으로 기체를 소형화하여 탑재량을 늘려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인공지능 기술로 무인기의 자세 제어와 남기류에 대한 대응 및 이착함의 안정성이 대폭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그랜딩 프로그램을 성공하면 중국의 반접근 거부 전략의 파외에 한 걸음 더 전진을 할 것이다.